원단 메시지를 저희들이 1, 2강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부 메시지는 1강 메시지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형태로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들으셔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강단 메시지는 방향 맞춰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들으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이크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아주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이게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접이죠. 뭘 가지고 오셨냐면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끝났냐면 과거가 싹 끝나버린 겁니다. 요 부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몸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안 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오냐면 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 근데 이거를 제일로 잘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끝나버린 과거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빠져 있으면 운명사주 팔자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되는데도 못 누리고 그리고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모든 걸 대하기 때문에 결코 사단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는 내삶 속의 역사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 생명 역사를 주는데 새 삶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살수 있냐, 새 인생을 살수 있냐? 그게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줬다고요? 은혜로. 그리고 또 이것도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때 그냥 준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거는 능력 주는 거죠, 능력.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는데 능력을 주는 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아까워서 안 주고 그러실 이유도 없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요거는 우리가 믿으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충만 누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아멘. 이 구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약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 영광을 가지고 이걸 못 누리면은
이 능력이 임하면 이게 누려지죠.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얼마만큼 누리면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오직으로 누려야 돼요. 그러면 뭐에서 받았냐면 과거에서 끝이 나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날 수가 있어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자꾸 잡혀 들어가서 안 돼요.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뭘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라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언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좌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뜻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위해서 천군을 동원하시죠. 시편 103편 20절 21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그리고 21절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냥 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행복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저절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그럴 때 그 가장 가운데가 이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에 충만함. 아멘.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이거를 빼버리고 모양만 있어가지고는 영광도 있고 보좌의 축복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 25로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서 주시는 내 인생의 삶에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졌으니까 증인이죠.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교회가 요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거를 자꾸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이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 보이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적을 하게 하고 전쟁도 이렇게 별일이 다른데요. 안 보이는 사단의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오해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자꾸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거를 참고 율법을 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이 능력이 없으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해버리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막 특별한 체험을 해야지 성령 충만이 아니죠. 가장 정상적인 건 아무 일도 밖으로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심각한 병이 있으면 그게 치유되면서 여러분에게 별일이 다 일어나죠. 폐병 걸린 사람은 막 피도 토하기도 고쳐지면서 성령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건 의사의 치료 말고 하나님 직접 치료하실 때 안진병인가 걷고 뛰기도 하고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막 기절하기도 하고 눈에 있는 사람은 눈에서 막 어마어마한 찌꺼기가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 치료할 때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있는 거는
귀머거리가 열리면 정신이 없겠죠. 갑자기 귀가 열리니까. 귀가 안 들린 사람이 귀를 수술해도 막 넘어지는데.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충만해질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방정 맞은 입이 복음 방해하지 않도록 방언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먹게도 바꾸시고,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 마귀의 졸개들이 부하들인데 귀신들이요, 타락한 천사들이지요. 이 천사들이 천사인데 타락을 했는데 천사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구단이 범죄하면 태권도 구단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가 천사 가진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해요. 그 미혹하는 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도만 못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 믿으면 예배만 못 하게 만들고, 예배를 하면은 절대로 전도만 못 하게 하고, 전도를 하면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을 놓치고 미친 전도 같은 그런 이상한 전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려, 이 성령 충만도 못 누려. 하나님 능력 누리려면 신비주의로 끌어가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율법주의로 끌어가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인본주의로 끌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든지 복음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어버리면 돼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생명 주는데 뭔 능력 주는 게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이거 주셨다면 여러분은 믿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 원단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인지 다 하죠. 마귀적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큰 문제가 오겠죠. 산업인이 이제 다 잡혀 있어요. 정치인, 경제인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흑암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안 돌아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는 흑암. 좀문좀 열어주세요. 좀 이렇게 연기가 꽉 차죠. 매워요. 문좀 열어주세요. 이쪽 앞에 거. 여기 피아노 있는 쪽하고. 저는 여기 조금만 공기가 바뀌면은 호흡을 가지고 다 호흡하지만, 호흡으로 내 모든 걸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기에 뒤에 창문 좀 여세요. 자, 이 네피림이 악령이잖아요. 이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피림의 능력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사단이요, 전 세계 문화를 네피림 문화로 잡고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네피림, 이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흑암 세력이요, 뭐를 향했냐면 세상 경제를, 네피림 경제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4차 산업, 3차 산업은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도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가는, 이제 할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4차 산업까지. 5차 산업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후대를, 서민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5차 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장악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알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 귀신이 와서 귀신 신접한 문화를 얘기하는 거요.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위에서 떨어지다는데 거기에 이 뒤에 님을 붙여서 그게 명사가 된 거예요. 동명사가. 그 위에서 떨어진 자가 뭐가 위에서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 사단 마귀가 쫓겨난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어. 그 사람들이 문화를 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고 세상을 망치고 있고 네피림 경제를 가요. 그리고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후대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 후대가 이 남은 후대들이요. 이게 다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정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를 살려내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이거를 살리고 요거를 이길 수 있고 요걸 변화시킬 수 있고 요 네피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귀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귀신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쉬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후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게 응답의 25예요. 그러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거를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고 이런 걸할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응답의 25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믿으면 이거를 약속했으니까 오는 거죠. 이거를 지속으로 우리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거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 전도 못 해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이걸 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한 대로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세계를 여시기도 하고 성령 인도하고 계시죠. 아멘. 곁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아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 정신 차리라고. 능력해 보거라고. 아닌 거는 하지 말아라고. 아멘. 진짜 아닌 건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요구해 보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따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능력 가지고 가면은 요셉의 애굽으로 노예로 갔던 요셉도 세계복음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걸 이겨서 온 세계가 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저의 요를 통해 세계복음화. 세계 치유. 아니,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한 큰 교회는 못해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니까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작은 교회를 쓴 거예요. 아멘. 아무 힘 없는 교회를. 그 세계 복음화라고 했죠.
무능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는 능력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죠.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잡혀간 요셉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노예가 돼 또 다시 노예가 되는데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 나오니까 모세 이런 중요한 사람들 나오니까 됐어요. 아멘. 여호수아 칼렙. 그 가는 길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한나와 사무엘, 이세와 다이,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거뜬하게 해냈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누구에게 한 말이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도 함께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으로 일단 충만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로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에 뭐 많은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그 들어보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바꿀 거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되냐? 과거예요, 과거. 과거 속에 살면 안 돼요. 과거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와도 응답 못 누리고요. 응답도 없고요.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못 누리고 과거를 못 누리고 주님이 끝냈는데 과거를 붙잡고 사니까 마귀한테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근데 나가 주님이 끝내고 내가 믿음으로 끝내도 안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요. 근데 그 과거가 그 가지고 오는 그 마귀가 나를 가지고 오는 그 과거 속에다가 하나님 누릴 축복을 거기다가 담아놨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 과거의 삶에다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놔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온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하는 줄도 모르고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열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세계 살리.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살았던 나의 불쌍한 삶을 살리고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붙잡고 빠지지 말고 과거를 완전히 하나님이신 발판으로 써야 돼. 발판을 쓰려고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누릴 영광과 능력을 이거를 통해서 누리도록 발판을 써야 돼. 이거를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 내내 죽도록 노력하고 살다가 뒤에 죽은 다음에 사명 하나도 감당 못해요. 열심히 살았죠. 교회 딱 헌금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망할 거니까. 마귀 못 이기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또 이거에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해도 그게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 돼요. 그러면 마귀 공격 못 이기고 여러분 세계복음 못하고 사명하고 상관없는 육신의 삶. 잘하면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조금 떨어지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민족 잘 되는 거. 조금 더 적어지면 전라도 땅 이렇게 어쨌든지 전라도가 뭔가 주도라고 뭘 잘해야 되는 거. 저 지금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우리 집, 나, 너, 우리 자식. 그러면 이미 육신 싸움 되는 거야. 그건 육신으로 떨어지는 거야. 신령한 영적인 능력, 세계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하나님 세계 복음화라고 이거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 마귀는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건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마귀는요. 굉장히 영력 능력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누리세요. 뭐라고요? 과거를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천매만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있는 이 현장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이거 하란 말이에요. 아멘. 다 남은 거는 헛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살려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날 통해서 이 숨을 계획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 오면 위에서 힘이 오면서 말씀이 살게 살아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깨어나면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화를 담아놨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어마어마한 재창조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는요. 최고로 이 25의 축복, 응답 25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만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만천사가 동원돼서 성취되는 보좌의 언약 속을 보좌의 언약을 내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멘 하나님하고 시간표 맞아서 오늘을 최고의 누림이에요. 뭘 가지고요? 25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돌아오고 섬기는 이 천사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누려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재능이 나타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하셔야 돼요. 누리십시오. 누려. 뭐라고요?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계속 누리십시오. 25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막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어마어마한 능력의 영적인 존재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의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노력해서 살고 아빠가 노력해서 산 것밖에 안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못 봤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해버리면 그리고 이거 한 것을 간증하면 포럼하면 후대는 살아납니다. 이거를요 정말로 내리셔야 돼요.
그럼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은 최고의 누리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세계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린가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가지란 말이에요.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만 집중하면 세계를 얼마든지 채워가는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추구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만 추구하는 거, 그걸 찾아야 돼. 세상에는 꼭 필요한데 나만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말고 나만을 내가 발견해. 아무도 돌아 무주공산 텅텅 비어 있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다가 완전히 최고의 그림입니다. 아무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이 보여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걸 하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러면 이제 보좌의 언약이 전부가 되고, 19절 성령의 감동이 최고가 되고, 그거 안 뺏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 주신 그림대로, 하나님 내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꿈대로 반드시 성취가 될 거니까. 나라가 대적하면 나라를 하나님 무너뜨릴 것이고, 보호자가 권세 가진 자가 까불면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고,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10대 황제를 완전히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을 죽여서 데모를 하고 폭력을 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다 비참하게 죽였어요. 함께 군대를 가지고 도왔던 군벌들 다 가문 완전히 멸망했어요. 재벌들 다 망했어요. 정치가들 다 망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자들은 화산 폭발해가지고 피나투브, 뭐죠? 피나투브 아니? 저기 어디죠? 폼페이 AD 79년에 폭발해가지고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정권반제대, 가장 활락의 도시에 거기서 다 없앴어요. 나머지는 전쟁에서 죽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칼 맞아 죽고, 독살당해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안 싸우고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육신으로 싸워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능력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대적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도 보호자도 하나님이 다 진동시켜서 무너뜨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도장 찍으면, 너희가 말씀 선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장반지에서 말한 그대로 세상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학개서 2장 23절. 나는 그 말씀 듣고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던데. 성령이 각인시키는 건요, 한 번만 봐도 안 잊어져요. 나는 주일학교 다닐 때요, 딱 성경 한 절만 딱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매주마다 성경 외우는 건100% 해서 늘 상 탔어요.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제게 남아 있지 않아요. 딱 그 성경 구절 신기하죠. 미래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25로 가지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도전을 해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아멘. 응답이 25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에서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끝없는 도전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도전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실제적인 부분이 응답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끝없이 가면 되도록 반복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가문 대대로 해버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새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새 생명을 사는. 그러려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역사 이렇게 나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큰 제목만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키 단어는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건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영광 가지고 뭘 누리냐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언약 누려야 됩니다. 자, 그때 보좌의 언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언약을 누려야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30까지로 봐야 되는데 그냥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누려야지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1번 챕터,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빼앗긴 것을 늑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방황이나 방탕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이 자꾸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이 아파. 그리고 그게 삶을 부으시는 그릇인데 율법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삶의 모든 축복과 사람을 담아주는 그릇이,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구원이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삶이 많이 무너지면 줄줄 세고 여러분이 삶이 아프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자유를 준 게 아니고 I am free 이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전능의 성령의 충만과 이 보좌의 축복, 이 속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 메시지 안 끌려가도록, 불신상태 12가지 삶으로 안 끌려가도록. 자, 이해 됐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또 여러분이 발부둥 쳐야 돼요. 발부둥을 치더라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발부둥 치셔야 돼요.
그럼 발버둥이 은하다 보면 이게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훨씬 좋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안 해요. 아멘.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냐면 육신의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요. 뭐만 남냐면 사명과 천국 열쇠만 남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사명, 중직자의 축복,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요것만 남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오직 무엇을 하든지 집중만 해버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늘 일어나요. 그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이것만은 내가 세계에서 최고 잘해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걸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가문 대대로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이 세상에 재앙을 싹 막고 완전한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해방되고 새 생명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 글자로 새겨진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이새 생명의 능력을 더불어서 같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느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구나.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속에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세상 문화, 경제, 후대, 모든 과학,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 때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가 서민 렘넌트로 살아가는 걸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유의 관심은 그런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연결돼서 평생 가문 대대로 이 사역을 할수 있도록 홈커밍 데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지 말고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명절 때 우리 집 사람이요, 우리 보미가 지난 어떻게 시간을 내 갖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밖에 없다고, 아침 일찍 가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지금 엄마가 그것밖에 없냐고 물어보니까 기차가 있을지도 모르고, 기차 알아보고 나서요 오후 6시 기차를 끊고 비행기 가면 지금 집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캔슬시키고 오후까지 같이 있으면서 아이하고 포럼을 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날 보고 막 빨리 가라고 한다고 날 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부르세요. 홍커밍 데이 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요. 할수 있으면 홍커밍 데이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는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시대를 만나서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만난 거지, 여러분이 세월을 살아온 그 지혜는 그 아이들에게는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세월을 살지 않고 줄수 있는 것이 홈커밍 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정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내가 오지 말라 그러려 할때 우리 손이 와야 된대요. 그 사위랑 같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내려와야 돼요. 교회 형편도 보고, 아멘. 부모가 사는 형편도 보고, 렘넌트들 형편도 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삶인데, 이제 매운 연기 나갔으니까 닫아도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뭐든지 집중해버리면 오직이 되고,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나고,
재해석돼 가지고. 아멘. 그것도 유일한 걸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복음도 똑같고요. 기능도 똑같아요. 발전된 거는 그한 100배 앞서 가는 거, 1000배 앞서 가는 거 해놔놓고, 그리고는 반보씩만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한배탁 내놓으면 한배 반짜리 앞에 딱 내놓고, 10배 해버리면 10배 반짜리 딱 해놓고, 언제나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대신에 많은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올해는 새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인생 전부 다 과거에 빨리 벗어납시다. 그리고 현재를 멋지게 누립시다. 미래는 완전히 세계복음 때문에 도전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니. 그래야지 하나님이 끝없이 한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올해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 아니야. 자기 생명 주는데 성 능력 주신다니 그걸 아멘을 안해. 그래 세상에 아멘만 해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는 분이잖아요. 세계복음화할 분, 세계를 살릴 분. 아니 나는 못한, 그래요. 당신이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나를 버리고, 부족한 나를 버리고,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요, 이 능력으로 끝없이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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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는 새 생명으로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동행, 전도자와 동행, 동역자와의 동행, 아멘. 온 세상과 동행하는 그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